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마크 정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먹어볼까요?
처음 먹었을 때 와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냥 자꾸 먹게 되는 그런 맛, 뭐랄까 그냥 계속 젓가락이 가는 그런 맛입니다. 그 맛 자체는 그 우리가 먹는 떡볶이 소스에 살짝 좀
달달한 맛이 좀 더 추가되는 그런 느낌인데, 네, 그래요. 맛있어요. 엄청 맛있진 않은데 그냥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입니다. 요 자이언트로 하기 전에 조스 떡볶이로도 한번 해봤거든요. 그 편의점에서 파는 조스 떡볶이. 근데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조스 떡볶이는 순대가 들어있는 대신 떡이 밀가루 떡 같은 느낌에 되게 조만해서 혼자 먹기에는 그게 또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떡이 너무 조만하다 보니까 소리가 별로 안 나서 그 원본 레시피대로 자이언트 떡볶이에 해먹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뭐 매운 거는 별로 안 맵습니다. 한 신라면 정도? 그 정도 수준이고요. 치즈는 자금이 좀 부족하시다면 안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소세지가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양은 많습니다. 아까부터 배가 엄청 불러서 그만 먹을까 했는데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맛이라 지금도 하나씩 주워 먹고 있는데요. 아무튼 양은 많습니다. 라면 두 개 끓여 먹는 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사운드를 한번 여기까지. 안녕.